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하면 좋을 종목을 좀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일보 대표께서 지금 일단 두 가지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펜오션과 DB금융투자 중에 일단 펜오션 수급 상황도 외국인들 좋아지고 있고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랫동안 펜오션이나 이제 조선 해운업종군들이 금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실은 한 1년 넘게 지금 랠리를 했었는데요. 올해 한 5월, 6월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지금 5개월 동안 잘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3분기 영업 실적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을 수혜를 받고 있는데 3분기 매출액이 1조 한 3천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9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04%,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700억 넘게 나오면서 32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까지 잘 나오질 예상을 못했죠. 보통 평균치간 FM 가이드에서는 한 1,500 정도 예상을 하면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 가이던스를 한 300억 이상 넘은 선 그런 수치입니다. 슈퍼사이클로 얘기를 했던 지난 2008년도 4분기 때의 매출이 1,200억이었는데 그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BDI 지수가 지난달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익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컨테이너선 영업비용 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60%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보탬이 됐고요. 금년 초부터 이 그 펜오션의 회사가 운영 선대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지금 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올해 12월 말쯤 돼서 펜오션은 지금 국내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싱가포르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펜오션을 자체적으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할 겁니다. 상장 폐지가 회사가 이상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돈이 넘치니까 상장돼 있던 주식을 다 사들여서 없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싱가포르하고 국내 증시 따로따로 돼 있던 이 그 주식 증시가 펜오션이 이제 국내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그 6월 29일 8,900원을 찍고 5개월 동안 이상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5개월 이후 조정하고 바닥을 잘 잡고 이제 다시 한번 랠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5,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 라인은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BDI 지수 상승세, 이제 펜오션의 사이클도 다시 한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박정식 대표님, 내일장 사갈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될까요? 네, MPC에 이어서 이 폐배터리 쪽하고 엮인 이제 플라스틱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릴 건데요. 그게 HDC 현대 EP입니다. 자, MPC도 이 자동차 쪽으로 지금 점유율이 한 80% 정도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HDC 현대 EP도 자동차, 전기전자 이 소비재 쪽,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폐배터리 재사용 얼라이언스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오늘도 8%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동안 좀 긴 기간 한 11개월 정도 약간 조정성 횡보격 흐름에 머물러 있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순자산가치 3천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 수준으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뭐 시초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오늘 종가 대비 살짝 들어왔을 때 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분할 관점으로 매수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목표가는 짧게 대략 한 6,6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일단은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6,600원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 돌파가 되기 때문에 시세가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6,6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돌파가 될 시에는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6,1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혹여 시세가 강력하게 밀리면서 6,000원을 이탈시킨다면 한동안 다시 또 옆으로 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시간 여유가 오늘 조금 있네요. 이래저래. 그래서 박형 대표께서 마침 또 두 가지 지금 챙겨 오셨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 쪽에 종목 한번 좀 분석을 부탁드릴까요? 아, 네. ENF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쪽 제조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재료 업체인데요. 현재 보시면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인 이 프로세스 케미칼 뭐 신너나 현상액 그리고 식각액 방리액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포토 레지스터 용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을 원료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게 존재하지만 주가가 오랜 기간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메이저의 순매수력도 간단하게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하락력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섹터 즉 삼성 전자의 강력한 투자 가능성이 지금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도 그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주가의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자산 가치 3,149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은 4,093억으로 다른 흑자를 내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3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경우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하고요. 손절 라인은 28,600원 정도 짧게 제시해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좀 시세가 밀렸기 때문에 27,500원 정도 수준으로 손절 라인 다시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HD 현대 EP 그리고 앞서 펜오션까지 일제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